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세한 얘기를 한번 이 표로 한번 풀어볼까요? 네. 예. 자, 척추 질환은 사실 이 치료법과 시술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.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시술법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. 하나씩 알아볼게요. 첫 번째는 아까 그 말씀해주신 신경 성형술입니다. 네. 허리 통증이 허벅지 발까지 가서 신경 성형수술을 받고 통증은 줄었는데 다리가 여전히 불편하시다고요. 제가 아까 시술 뭐 길면 3년 짧으면 1년 쭉 변화왔지 않습니까? 네. 요새 요즘 유행하는 신경 성형술에 뭐 저걸 또 풍선을 넣어서 풍선 확장술하고 성형술하고 뭐 꼬리뼈 성형술 굉장히 저도 다 잘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네. 건데 저거의 한마디로 그 원리는 허리의 통증은 척추 신경의 유착으로부터 생긴다. 그래서 저게 수술한 사람들한테서 시술이 되다가 근데 요즘에는 뭐 환자 대부분이 수술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과연 신경의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냐? 첫 번째. 두 번째는 유착을 풀어준다고 통증이 줄어드느냐? 아. 세 번째,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느냐?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여러분들 논쟁이 많은 방법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그렇게 뭐 이걸로 탁 하면 낫는다. 그렇게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. 전통적으로 마세요.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게 네, 네. 진리인 거죠? 네. 두 번째는 신경 차단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. 자, 5, 6번. KBS